네, 오늘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한 5가지를 꼽아봤는데 이 중에서 고모님하고 한 3가지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로 뭐부터 볼까요? 네, 오늘 웨이버스를 먼저 보는데요. 오늘 많이 빠졌네요. 너무 많이 빠지네요. 예. 예, 웨이버스 좀 생소하죠? 보통 방송에서 잘 안 나온 종목인데. 그러게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기업 인수 목적으로 스펙을 만들어요. 예. 회사들이 그 스펙과 인수 그러니까 합병된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스펙은 기본적으로 상장할 때 2,000원에 상장이 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스펙이 이제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예. 좀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이끌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합병을 하고 상장을 시키니까 거꾸로 빠졌어요. 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스펙이 내용 좋은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올랐는데 그게 다시 빠졌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한타에서 만든 그 스펙 5호 합병했는데 그 웨이버스라는 원래 회사는 쌍용정보통신에서 과거에 이제 분사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쪽에 그 국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그 지적관리 시스템이 있지요. 그래서 그쪽을 그쪽에 그 공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주로 했는데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외국에서 거의 사왔어요. 그래서 이 DB 구축을 하는데 외국에서 샀는데 이것을 국산화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업이다라는 데 지금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최근에는 뭐 메타 버스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예. 연결된 그런 어떤 그 플랫폼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문제는 이제 그 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크게 음봉을 나타냈거든요. 예. 그러다 음봉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기존에 2대 주주가 있어요. 2대 주주가 유암코 3호라는 3호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2대 주주 16%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제 12% 정도를 매각을 하면서 565만 주를 매각을 했어요. 어제 거래량이 한 640만 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이 회사가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외국인이 받아줬어요. 우리 외국인이 받으면은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오르진 않아서 그냥 폭락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또 외국인이 거의 350만 주를 또 내던져요. 그러니까 대량 어제 매도가 샀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 오늘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의 내용을 예.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은 뭐 공시나 아니면 내용이 있을 때 부족한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고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스펙이 2,000원에 시작돼서 2,000원 떨어 2,000 밑으로 가는 건 스펙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를 잡아서 올라갔는데 거의 영업일수 8일 만에 거의 40%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제 대량 거래 터지고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어제는 외국인이 샀다가 오늘 외국인이 매도했다. 이게 뭘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 해서 저는 오늘 이 정도의 매도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 쪽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내일도 뭐 갑자기 내일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면 주말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조정을 보이다가 예. 아무래도 내용이 좋아지면 또 올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가 매수 부분에서 급락전 가격이 3,300원대예요. 그래서 한 3,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목표가를 정해보고요. 예, 예. 오늘 저가가 오전에 갑자기 빠져서 1935원, 2000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내려가는 가격이 한 1900원이면은, 글쎄, 이게 뭔가 안 좋은 게 뭐가 있긴 있구나라는 짐작으로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13%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아랫꼬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2030원대 선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을 1,9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일단 월요일장의 흐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PC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조정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특징적인 게 급등 이후에 어떤 그 테마를 갖고 가는 몇 개 종목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급등한 종목은 그 다음날 외국인이 매매를 좀 많다 싶으면 바로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쪽의 한쪽이라 봐야 되는데 오늘 하락 조정 저는 추세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늘 하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웬만큼 조금 약간 뭐랄까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예. 내용도 회사 내용도 이렇게 나쁜 게 없고요.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이렇게 망가진 그런 모양새도 아니다라는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버틸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그 플라스틱, 금형, 그 사출기를 찍어내는 예. 회사예요. 그쪽이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 노후화된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또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폐 배터리 사업이 한 3년 후부터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보통 연수가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 지나가는 횟수가 한 5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한 3년 후부터는 이제 교체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폐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예. 있어요. 여러 대기업에서도. 그래서 이 회사가 그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좀 참여를 하는데 시장 규모는 아마 3년 후부터 연평균 거의 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0년까지 어떤 보고서는 나왔는데 그 규모가 한 68조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뭐 좀 오래 좀 많이 가봐야 되는 얘기고 또 실제적으로 전기차의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은 뭐 좀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될지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상견이니까 어쨌든 시장은 커진다라는 쪽에서 방점을 두고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예. 4,870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올랐거든요. 영업이익은 무려 37%나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283억까지 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 추세를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 갔는데 어제 상승 시에는 외국인이 한 76만 주 매수를 했어요. 거기에 기관도 참여를 좀 했거든요. 붙었죠. 예, 양매수 예. 들어갔는데 오늘은 거꾸로 외국인들이 창의 매매가 한 50만 주 나오면서 꺾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여러 종목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 매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은 갑자기 올랐다. 네. 빠지면은 또 갑자기 하여튼 매매가 상당히 빠르다는 쪽에서 어떤 그런 쪽의 어떤 트레이딩 개념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양봉에서 약간 그러니까 어제 양봉 크게 났다가 오늘 음봉이 조금 나왔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한 하루 이틀은 더 좀 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조종 시 한 1,500원 정도면 매수 가능할 거 생각이 들고 전 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 13,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두고 싶다 생각이 들고 60일도 평균선이 하락하는 8,900원에서는 손절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별로도 메이저 수급력의 추세를 좀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MPC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6%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 어제는 25%대 상승력을 좀 보여줬었죠. 지금 현재 11,2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먼저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보시죠. 후성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예, 후성 탄소 배출 관련 테마를 가져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별로 힘을 못 쓰다가 그게 문제였죠. 최근에 예. 좀 횡보를 하면서 내용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횡보 중에 초반에 올라올 때는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는 또 외국인이 따라서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그 매물 때 집중 벽이 있어요. 예. 이곳을 상당히 좀 약간 횡보를 해서 어떤 그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보이는 듯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조금만 요 허들을 넘었으면은 아마 빠르게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예.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뭐 오늘도 가장 근본적인 건 외국인의 매도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도가 한 40만 주 정도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직전까지 횡보할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안 올랐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갑자기 또 매도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상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실적이에요. 이 회사 실적이 진짜 괜찮아요. 실적이 작년에 어마어마하네요. 매출이 3,813억이 났고 영업이익이 581억이었는데 예. 그 직전에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28억이거든요. 거의 20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예. 한 해 달성시켜서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한 2배 이상 1,500억까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회사 추정치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 정도 2배 이상 영업이익을 낸다는데 50%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예. 그렇다면 충분히 실적에서는 큰 문제 없다. 그리고 기존의 실적 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어떤 테마를 갖고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좀 지속 하락 국면에 맞았다가 다시 재상승한다면 시간은 조금 좀 더디게 걸릴지 모르지만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 없지 않겠나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그 탄소 배출 아까 오천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환경 규제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진입점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실적과 경비에서 어떤 그 견제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회사가 기존의 그 냉매가스, 반도체 특수가스에서 2차전지 전해질 소재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다는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의 그 폴란드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 유럽 회사하고 연합해갖고 아마 공장을 져서 올해 아마 착공을 해서 아마 2년 후에 완성이 되면은 유럽 지역의 어떤 납품도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회사는 어떤 실제적인 탄소 배출의 어떤 테마를 계속 유지하면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된다. 하지만 약간 좀 무거운 감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가를 매수한다면 정고점 부분 한 2만 5천 원까지 보고요. 지지선 이탈하는 1만 8천원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좋다. 또 실적이 베이스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000원대 기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21,000원대부터 다시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4%대 19,650원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 25,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